안녕하십니까. 법무부인 한결의 조홍준 변호사입니다. 사회를 보신 홍승기 교수님이 과찬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연수원 동기 회장을 하고 있다는데 홍승기 교수님은 사법연수원 20기 동기 회원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오늘 맡은 주제는 저작권 침해와 형사조정이라는 그런 발표입니다. 최근에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시범 운영했던 대검찰청과의 협약에 의해서 시범 운영했던 그 연계조정, 검찰 연계조정, 이것이 어떤 성과를 가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 수 있을지 그 개선 방안을 중점으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25페이지 자료 25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작재산권에 관련된 권리를 무단 복제하거나 공중 송신하는 등 저작권 침해가 있을 경우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저작권법상의 죄에 대한 공소는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은 고소가 있어야 되는 친고죄라는 점은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 권리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민사적 구제의 그 입증이 어렵고 장기간 소요되고 비용 발생이 되기 때문에 증거 수집의 용이함이라든지 가해자를 직접 강하게 압박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형사고소를 선호하게 되고, 이런 형사고소의 남용으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그런 논의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 형사고소를 통한 이제 분쟁 해결은 권리자가 원하는 대로의 합의를 강제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즉, 이 합리적인 해결책보다는 고소를 앞세워서 약간은 좀 억압적으로 어떤 합의를 종용하는 혹은 굴복을 강요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권리 주장은 보호되어야 되지만 그런 문제점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를 당한 침해자는 이 형사사건 고소라는 그 무거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합리적 해결은 좀 아닌 것 같지만 좀 억울해도 합의를 하고자 하는 그런 경향이 많고, 나중에 이제 통계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이 저작권 관련 고소사건, 형사사건 중에 50%가 공소권 없음으로, 즉 합의가 됐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가 좀 있어서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제가 자료에 썼습니다만 이 온라인 저작권 등록이 전체 저작권 등록의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넷이 저작권법을 이 온라인 패러다임으로 완전히 좀 전환시키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 저작권 분쟁은 그 입증의 어려움이 큰 데 비해서 그 속과가 소액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2008년 7월부터 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중심으로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제도가 시행되었고, 그 제도에 대해서 85.3%가량이 좋은 제도다, 이 제도를 유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답을 한 설문자료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제도 시행 후 기소율이 낮아진 것에 비해서는 저작권 침해 건수는 낮아지지 않았다, 이런 어떤 보고도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조금 12년 전의 자료에 기초한 것이라 지금 현실을 좀 반영하지 못하는 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한편 2010년 범죄 피해자 보호법 개정으로 형사조정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러 문제가 있지만 나름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발표에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한국저작권위원회와 대검찰청, 검찰과의 사이에 외부 연계 형사조정을 시범 운영한 것에 관해서 어떤 성과가 있는지를 가장 중점으로 두고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자료입니다. 저작권에 관한 분쟁 조정을 담당해왔던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역사에 대해서는 앞서 사회자님과 정재곤 변호사님이 발표를 해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사건 통계와 평가도 앞서 발표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간략히 넘어가겠습니다. 28페이지 보시면 이 어문, 음악, 미술, 사진, 컴퓨터 프로그램, 이런 어떤 분쟁이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정 처리 현황도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50%가량 조금 넘는 상당히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28페이지 자료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자체 조정이 들어왔던 건에 대한 것입니다. 29페이지 자료는 이제 법원 연계형 조정 처리 현황, 2013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4개 법원에서 하고 있는데 연평균 150건가량을 진행해왔습니다. 성립률은 34.2%인데 뭐 취한 것까지 합의된 것으로 보면 성립률은 42.2%라는 제법 높은 수치에 이릅니다.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보입니다. 30페이지에는 이제 정명 박사가 쓴 지적재산권 분쟁 해결을 위한 ADR의 개선 방향이라는 논문에서 이 저작권 분쟁을 왜 ADR로 해결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논문 발표한 것에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첫째는 아시다시피 피해가 소액이고 침해자가 다수인 경우가 많다. 이 소송 수행 과정에서 당사자가 부담하는 시간과 비용의 피해는 이 지적재산권 제도에 대한 반감을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빨리 신속하게 해결해야 된다. 둘째는 지적재산의 짧은 라이프 사이클로 인하여 신속한 분쟁 해결이 필요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기술이 발전하고 보호될 수 있다. 셋째, 이 지적재산권의 경우 기본적으로 이 배타적 허락권으로 되어가는 경향이 많은데 이 지급 법관이 사용료의 유무와 범위에 관해서 어떤 법적 판단을 하는 것보다는 이 한국저작권위원회 같이 당해 사안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지닌 ADR 기관의 적정한 그 사용료의 형성 이러한 관점이 반영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어떤 논거를 제시한 적이 있어서 제가 인용했습니다. 저작권 분쟁과 고소남용 그 문제 해결에 관한 종례의 논의도 두 가지만 소개드리면 31페이지 가에서는 이상정 경희대 전 교수님께서 제안하신 것인데 핵심은 이제 조정이 신청되면 한국저작권위원회 같은 곳에 조정이 신청되면 수사를 잠시 중지하고 조정 추이를 지켜본 뒤에 설사 조정이 이제 합의되지 못한 경우에도 이 조정을 가름하는 결정에서 인정된 어떤 배상액을 침해자가 지급하거나 공탁을 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한다. 이런 점이 가장 주안점이 되겠습니다. 이런 제안을 하신 적이 있고 31페이지 나에 조정 성립되면 고소 취소 간주 방안에 관해서 한국저작권위원회가 2020년 하반기에 공청회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조정이 성립됐다든지 직권 조정이 확정됐다든지 뭐 그렇게 조정이 성립되지는 않아도 어떤 조정 결과에 대해서 고소인만 이의 신청해서 조정이 불성립된 그런 세 가지 경우에는 고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하자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여해서 그 조정 성립이나 직권 조정 결정 확정된 경우라면 몰라도 직권 조정 결정에 대해서 고소인만 이의 신청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고소 취소를 간주하는 안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낸 바가 있습니다. 아직 입법화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33페이지 아래쪽에 썼다시피 이 검사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이 검사가 형사조정 해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권리자나 침해자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해서 성립되거나 직권조정이 확정된 경우에 그냥 고소 취하된 것으로 간주하는 이 제도가 입법될 확률도 없잖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34페이지부터 이제 형사조정 제도의 운영과 문제점을 범죄 피해자 보호법이라든지 그에 관련된 대금 예규 즉 형사조정 실무 운영 지침을 기초로 약간의 절차를 설명을 드렸는데 일일이 다 설명드릴 시간은 없기 때문에 이 청중 여러분들이나 이제 참여하신 변호사님들께서 자료를 잘 참조하셔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사조정 제도는 회복적 사법에 따른 그 개념에 따른 것으로 시작된 것인데 그 목적은 피해자와 가해자 및 공동체 구성원 등 이해관계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발생한 피해와 손상된 관계를 회복하자 이런 개념입니다. 법률 전문가, 법관이든 저희 변호사 같은 조정위원이든 법률 전문가들이나 관련 당사자가 주도가 돼서 하는 그런 어떤 분쟁 해결은 상당히 좀 피로감이나 쉽게 말씀드리면 좀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저희가 어디 여행을 할 때 운전을 하는 사람은 멀미가 안 나지만 타고 있는 승객은 멀미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운전을 분쟁 당사자로 하여금 직접 좀 하게끔 하자는 것이죠. 거부감이나
일종의 그런 멀미를 안 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개념으로 당사자 스스로 분쟁 해결을 하자는 그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조정이나 ADR, 형사조정, 회복적 사법 이런 분야의 가장 중요한 그 이념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회복적 사법의 개념으로 형사조정이 2006년 시범적으로 운영되다가 2010년 범죄피해자보호법을 개정할 때 법적 근거가 마련돼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7년에는 소년법 개정으로 소년보호사건에 한해서는 법원의 화해 권고제도도 도입됐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형사조정의 사건 당사자들이 주도적으로 사건 해결을 도모한다. 이런 획기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중립적인 제3자의 조정 하에 피해자 피해자가 대화를 통해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건의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여 해결을 도모하는 제도다. 그래서 국가가 주도해서 일원화된 어떤 사법체계로 운영되었던 것을 그 지역사회의 문제로서 보고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을 함양시키자. 그 다음에 피해자는 형사조정에서 자기가 피해당한 감정을 외부에 표출하고 그래서 피해자 감정을 경감시키고 피해자 입장에서도 형사 절차로부터 조속히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2010년부터 시작되고 있고 대검 예규, 대검 찰증 예규, 형사조정 실무 운용 지침, 대검 지침이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형사조정 회부 절차에 대해서 혹은 형사조정 회부 대상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사조정 회부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형사조정을 원하는 경우에 별지제 1호 서식, 이 자료의 상으로는 61면에 있습니다. 별지제 1호 서식, 이거 대검 지침의 자료 중에 별지 1호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양식은 대검 지침을 찾아서 검색해서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런 형사조정 신청서를 제출받아야 되고, 당사자가 검찰청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 모사 전송 방식으로 형사조정 회부 동의서라는 지금 자료 62면에 있는 형사조정 신청 확인서 이런 것을 받아서 형사조정을 회부할 수 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형사조정 회부 대상 사건에 대해서는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 그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46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지식재산권 침해도 저희가 지금 오늘 다루고자 하는 지식재산권 침해도 46조 제2호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 간의 명예훼손, 모욕, 경계침범, 차용금, 공사대금, 투자금 뭐 이런 여러 사건 중에 지식재산권 침해도 포함됐다. 이런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38페이지 형사조정은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진행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해촉하거나 재척기피 회피 관한 규정이 있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조정 진행 절차에 대해서도 뭐 내용이 복잡합니다만은 증거 위조나 거짓 진술 39페이지 중간입니다. 이런 명백히 혐의가 거짓 진술 등의 사유로 명백히 혐의가 없을 때는 담당 검사 회비에서 조정을 중단하고 담당 검사에게 회송해야 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범죄 피해자 보호법 45조, 대검 지침 20조 여러 조항에서 정하고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형사조정 사건 처리인데 형사조정이 성립되었다고 쳤을 때 쉽게 말씀드리면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는 이제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게 되고 그런 경우 외에는 각하 처분을 한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면 각하 처분을 한다. 이런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0페이지로 넘어가서 형사조정 성립되지 않았을 때 그런 조정 불성립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되어서는 안 된다. 대검지침 29조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침해자의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을 때 불리하게 작용되리라고 이제 믿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정말 이 지침이 잘 적용되어야 되겠습니다. 조정 불성립되었다고 해도 나름 사유가 있어서 불성립된 것이라고 보고 괘씸죄라든지 감정적인 측면 혹은 그 절차 진행에 있어서 조정 불성립된 것이 불리하게 작용한다 이런 인식이 국민들에게 인식되게 되면 이 형사조정 제도는 상당히 힘을 잃게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점이 조정 불성립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 점이 강조가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40페이지에서 형사조정 회부율과 만족도에 대해서 연구 논문을 인용해서 제가 소개를 좀 드리면 2010년 시작되었을 때 형사조정 회부율이 1% 수준이었는데 2019년에는 전체 사건 184만 건 중 형사조정 의뢰 건수가 10만 건 정도로서 형사조정에 회부된 비율이 5.4% 상당히 5.5배 정도 상당히 증가하였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성립률도 41페이지 표에 보다시피 그림 1에 보다시피 그 56.6% 정도로 상당히 좀 높은 성공률을 보이고 있어서 아주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과연 이 성립률만 가지고 이 우리 국민들이 형사조정에 대해서 느끼는 만족도가 어떠한지 이런 점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2016년 연구 논문이긴 하지만 제가 한번 인용을 해보면 42페이지에서 보다시피 형사조정의 성립과 만족도 그림 2-1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68.2% 정도가 조정 성립되어서 상당히 이 높은 성립률을 보이고 있는데 만족도를 보면 불만족한다 이런 응답은 10%인 정도인 반면에 6점 이상인 만족한다는 응답은 66.2% 이런 것으로 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형사소송 결과에 대한 만족도 점수도 9점 만점에 6.62 비교적 높고 조정에 실패했다는 응답자가 31.8%였지만 불만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그에 못 미치는 10%. 이 점을 보면 조정에 실패한 응답자 중 상당수가 형사조정 제도 자체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것을 의미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만족도 조정 성립 여부와 만족도의 관계를 본 것이 43면의 그림 2-2인데 형사조정이 성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도가 5점 이하인 하에 속하는 응답자가 20%에 이릅니다. 20.3%. 또 형사조정이 불성립되었지만 만족도가 6점 이상인 불성립되었지만 만족도는 높다 이런 비율이 또 36.9%에 이릅니다. 이 형사조정의 성립만이 능사가 아니고 이제 절차 진행을 중시해야 된다는 점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또 많이 없기 때문에 형사조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다음 이어가겠습니다. 형사조정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이제 형사조정 그 개시 요건 관련해서 검사만이 형사조정을 회부할 수 있는데 이 양 당사자가 형사조정을 통한 원만한 해결을 원한다 하더라도 검사가 회부하지 않는 이상 형사조정이 결시될 수 없다는 문제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당사자 주도적 조정 절차가 좀 미비하다 무조건 이 돈 얼마 주고 합의해라 이런 식으로만 진행되는 그런 문제 피해의 실질적 회복 즉 화해 지향형 모델로 가야 한다 이런 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첫 시간에 전문성 있는 조정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전문성 있는 형사조정위원을 선발하고 조정교육을 해야 된다는 점 특히 지적재산권 분쟁의 해결에는 45페이지 가운데입니다. 전문성이 필요하다. 지적재산권 분쟁의 해결은 전문성이 특히 더 필요하다.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빠르게 파악하여 분쟁의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논문을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성과 조정 교육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46페이지 이 2020년 1월 13일부터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형사조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사법경찰관에게 수사에 대한 개시권과 종결권 혹은 수사의 주체성을 폭넓게 인정한 것이 되는데 이럴 경우에 이제 검사가 형사조정 해부하는 이 점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좀 보완 입법이 좀 없어서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47페이지 저작권 침해 분쟁을 이제 우리 외부기관 연계 형사조정으로 진행하는 방안에 대해서 아까 소개가 있었기 때문에 너무 자세한 사항은 피하고 작년 2021년 12월경 이 저작권 검찰 연계 조정 제도가 시범 시행됐습니다. 48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최근 3년간 지식재산권 범죄 죄명별 발생 현황 3년간 평균 건수 그중에 저작권법이 차지하는 건수는 1,807건 그러니까 전체 지식재산권 범죄 중에는
저작권법 위반 사건이 40%가량을 이루고 있다. 그 다음에 그림 3중에 두 번째 표를 보시면 지식재산권 범죄 죄명별 기소 현황을 보시면 영화 및 비디오 진흥법, 음악산업진흥법, 게임산업진흥법 뭐 이런 상표법 이런 것은 상당히 그 기소 현황이 기소 비율이 높습니다. 반면에 저작권법을 보시면 11.1%에 불과합니다. 좀 낮습니다. 그 밑에 표를 보시면 저작권법 위반 범죄 검찰 처리 현황이 있는데 공소권 없음이 불기소 중에 공소권 없음 부분을 보시면 5,291건으로 50.4%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합의가 된 경우겠지요. 이 점에 있어서 합의를 할 수 있는 조정제도, 행사조정제도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점을 통계 자료를 말씀드리고 이제 그 소개를 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소율이 저작권법 위반 사건의 기소율이 이렇게 11%에 불과하다는 점을 보면 이 저작권 행사 사건도 수사 단계에서 전문적인 조정 제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서울중앙지방검찰청하고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올해 10달부터 사건을 줘서 진행을 하는데 49페이지 표에 보다시피 아까 정재곤 변호사님이 이제 이번 달까지 해서 27건 했는데 저는 2020년 9월까지 통계 자료를 받아가지고 보니까 26건 조정 성립률은 57.1%. 조정 성립률은 높은데 회복 건수가 연 200건 정도 준다고 했었는데 이 정도밖에 못 미쳐서 아주 좀 아쉽습니다. 49페이지부터 50페이지, 51페이지에서는 이 형사조정 성립 사례에 대해서 각 저작물 종류별로 한번 자료를 이렇게 소개를 드립니다. 프로그램 저작물이 많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이 많은데 미술이나 뭐 편집 저작물, 어문 저작물, 영상 저작물 대부분은 이제 1,000만 원 이하. 그러니까 프로그램 저작물들은 보통 몇백만 원 단위, 어문 저작물은 몇십만 원 단위 이렇게 이제 조정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음에 52페이지를 보시면 저작권 검찰 연계 조정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아까도 이제 있었습니다만은 행사조정 개시 요건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까 처음에 검사가 행사조정 해부하지 않아도 당사자가 한국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하면 그래서 조정이 성립되거나 하면 고소 취소를 간주하는 제도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만은 행사조정 쪽에서도 양당사자가 행사조정을 적어도 희망하는 경우에는 검사가 의무적으로 행사조정을 해봐야 하는 것으로 법 개정을 고려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 당사자 주도적 조정 절차의 강조. 여러 번 강조드립니다만은 이 저작권 분쟁은 기본적으로 문제 해결형 조정인데 그래서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배상 금액 이렇게 하는 것은 뭐 할 수 없습니다. 좀 그런 경향이 좀 많은 사건입니다. 이제 그렇게 객관적 기준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진행하는 조정위원이 그 진행의 묘를 살려서 이 화해지향형 모델이 정립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장기적으로 형사소송제도가 발전할 수 있다. 그 다음 전문성 있는 조정인의 선발과 조정인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법원에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20년 2월 4일에 53페이지 소개드렸다시피 민사조정법을 개정했습니다. 개정해서 법원은 조정위원에게 정기적인 교육 및 연수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런 조항까지 새로 신설하고 지금 1년에 2회가량 전국 법원 조정위원을 대상으로 연수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리학이라든지 듣기 말하기 커뮤니케이션 기법 이런 체계적인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형사조정이나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에서도 이러한 점이 강조가 돼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53페이지 아래쪽에서는 연계조정제도의 법적 근거 확립이 필요하다. 법원 연계조정제도도 법원 외부기관 연계조정제도도 법적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다툼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민사조정법 10조 1항 3항 제7조 6항 54페이지에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만 그런 나름의 그래도 근거 규정이 있지 않느냐. 조정위원이 합의안 도출이나 조정사건 처리를 위해서 필요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법원에서는 조정기일이 아니고 조정사무수행기일이라는 이름으로 기일 이름을 바꿔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형사연계조정에서도 좀 문제가 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범죄피해자보호법에 하면 검찰청에서 위촉한 형사조정위원이 그 절차를 진행해야 됩니다. 또 형사조정위원이 3명 이내의 형사조정위원으로 개별 형사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성립된 경우에만 형사조정의 효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외부 연계기관 조정의 경우에는 제가 아주 뭐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이런 이 저작권위원회에
형사조정위원회를 위촉을 했다든지 또 3명 이상의 형사조정위원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형사조정 절차를 진행하는지 그렇지는 않은 거 아니냐 이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부 연계기관 조정을 할 경우에는 법적 근거가 좀 필요하다 이런 점을 좀 관심을 가지고 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55페이지 56페이지는 지금 2023년부터 이 저작권 관련 검찰 연계 조정이 본격 전국 검찰청으로 본격 시행된다고 하는데 대검에서도 경미한 사건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을 정해서 경미한 사건은 뭐 어떤 그 정도가 경미한 사건인지 여러 기준을 정해서 경미한 저작권 분쟁 위반 사건을 중점으로 행사 조정이 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마지막으로 56페이지에서는 이 검찰 연계 조정의 효력에 관련해서 아까 이제 행사 조정 위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그렇게 검찰 연계 조정을 하는 건 좋은데 행사 조정 위원이 아닌 사람들이 진행해 가지고 조정이 성립되었을 때 이게 범죄 피해자 보호법상의 행사 조정으로서 이거 효력이 있느냐 이런 효력 문제가 이렇게 다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를 조속히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그 검찰청에서 저작권 위원회 소속 20여분 되는 이 저작권 위원들을 형사조정위원으로 위촉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절차를 좀 진행해야 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57페이지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 지금 시범 운영을 한다고 했지만 올해부터 검경수사권 조정 때문인지 26건, 27건밖에 사건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어렵게 시작한 이 검찰 연계 조정 제도가 잘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도 회복적 사법 일환으로 가해자 피해자 대화 모임 이런 것들은 그 결과에 대해서 사건 당사자들의 만족도가 80% 이상이다 이렇게 연구된 논문도 제가 각주 49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이렇듯이 이제 변화된 현실에 맞춰서 경찰이 수사 진행 중에 경찰이 혐의 없음 이렇게 1차 수사 종결을 하고 나서 합의한다거나 이런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1차 결정을 하기 전에 경찰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라든지 이런 어떤 근거를 가지고 행사조정에 해부할 수 있는 이런 입법이나 지침 마련 이런 어떤 실무 운영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상으로 저작권 분쟁에 관련된 행사 고소 사건을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이제 행사조정으로 해결한 점에 관해서 이런 대검찰청 한국저작권위원회 경찰청 이런 삼각적인 협력이 필요하고 입법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절차와 그 효력에 대한 준비가 좀 필요하다. 그런 후에 본격적으로 전국적으로 이 경미한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행사조정을 진행할 만하다. 진행하면 좋은 성과가 나올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여러 가지 그 ADR 절차를 경험해 보신 입장에서 형사조정에 대해서 예상되는 문제점 또 경험 앞으로의 그 방향 디테일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검경수사권 조정 얘기가 또 나오네요. 갑자기 검수완박이라는 이상한 짓거리들 하는 바람에 조정 절차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예, 정성영 부장검사님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서부지검 중경단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계시고 또 양력을 보니까 세무학 박사를 언제 또 받으셨고요. 예. 그리고 제가 어느 자리에서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중국에서 온 학자가 옆에 있었는데 바로 중국어로 얘기를 하는데 중국 전문가세요. 소문에 듣기로는 검찰에서 중국어를 가장 잘하고 동시통역 수준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토론해 주시죠. 반갑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중경단장 근무하는 정성검사입니다. 오늘 그 조정의 대가이신 조홍준 한국조정학회 상임위사님의 저작권 침해와 형사조정이라는 발표에 대한 토론을 맡게 되어 무한한 영광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님, 한국조정학회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조 이사님께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 등의 1998년부터 금년 9월경까지 진행된 각종 분야별 저작권 분쟁 관련 자체 조정 현황 도합 2,466건, 연간 100여 건, 조정 성립률 50% 내외,
또한 2013년부터 작년까지 진행된 민사조정법 위한 법원 연계형 조정 현황 도합 1162건, 연간 140여 건 배당, 조정 성립률 34% 등을 비롯한 저작권 분쟁의 특성과 ADR로 해결할 필요성, 또 검찰 관련해서는 2006년 검찰이 시범적으로 운영하다 전면 시행 중인 형사조정제도의 운영 상황과 문제점, 또 2008년부터 시행 중에 있는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제도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본 주제와 관련해서 작년 11월 1일부터 서울중앙지검과 대전지검에서 시범 시행 중인 저작권 검찰 연계 조정제도의 운영 현황과 성공 사례, 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 심도 있게 발표해 주셔서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먼저 발표 자료에 나와 있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저작권 위반 사건은 평균 1,807건, 지식재산권 범죄 중 약 40%가량을 차지하고 기소율은 2019년 기준 11%, 불기소율은 79.3%이고 2021년 범죄 백서에 의하면 2020년의 경우는 전년과는 달리 저작권 위반 사건이 6,826건으로 무려 16% 정도 감소가 됐고 기소율은 종전과 같은 11.5% 정도, 불기소율은 75.2%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조정제도와 관련해서 범죄 백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도 기준 형사조정 의뢰 건수는 118,311건으로 역시 2016년부터 2018년 역시 평균 한 11만 대를 유지하고 있었고 사건 대비 형사조정 의뢰율도 약 5.6% 정도, 조정 성립률 또한 56% 정도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2020년 기준 형사조정 의뢰 건수는 종전에 11만 건에서 더 줄어들어서 7만 7,514건으로 종전과 대비 대폭 감소하였고 형사조정 의뢰율 역시 3.5%로 종전에 5.5% 비교하면 역시 대폭 감소되었는데 그 주 원인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사려되고 조정 성립률 또한 56.6%로 감소했습니다. 그 이후인 작년에 형사조정 전체 의뢰 건수는 49,382건, 의뢰율은 4.6%, 조정 성립률 56.9%로 특히 의뢰 건수가 그 전년보다 무려 36% 정도 감소됐는데 그 주된 이유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기인한 걸로 사료됩니다. 그나마 최근인 금년 1월부터 9월까지 형사조정 의뢰 건수는 약 4만 4천 건이고 이걸 1년 기준으로 따지면 약 한 6만 건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이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렇게 확인된 바와 마찬가지로 저작권 위반 사건도 줄어들고 있고 형사중 의뢰 건수도 줄어들고 있는 것이 이 통계에서 드러난 어떤 자료로 확인됐습니다. 자, 본 주제와 관련해서 저작권 검찰 연계 조정제도는 작년 11월 1일부터 우선 2개 지방청에서 시범 시행하고 이에 따른 정체 효과 등을 평가 보완한 후 내년부터 전 지방검찰 등 확대 시행될 예정이고 시범 시행 기간에는 연 200건 내외,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연 1000건 내외의 조정을 목표로 하였는데 아쉽게도 한국저작권위원회가 현재까지 조정 의뢰받은 사건은 27건에 불과해서 월평균 3.25건, 또 조정 성립률은 57.1%에 불과해서 아주 미약한 수치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이 저작권 검찰 연계 조정제도를 추진했던 이유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저작권법 제113조 등에 의거해서 운영 중인 저작권 분쟁 조정제도는 중립적인 조정부를 통해 저작권 분쟁 당사자들이 합의에 도달하도록 도와서 복잡한 저작권 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는 ADR 제도로서 이와 같이 당사자의 신청을 받는 일반 조정, 1988년부터 운영했었고 서울중앙지법 등 4곳 법원으로부터 배당받은 법원 연계 조정, 이건 2013년부터 운영하면서 연간 그동안 240여 건을 처리하고 있었고 국민의 저작권 보호식과 콘텐츠의 경제 중요성 증대로 인한 저작권 침해 형사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 단계에서 전문적인 조정 제도 도입이 필요해서
문화체육관광부, 대검찰청, 한국저작권위원회가 협력해서 저작권 조정 제도를 통해서 저작권 형사사건 역시 기소 전에 조기 해결하여 저작권 위반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신 본대로 아쉽게도 일반 조정과 법원 연계 조정은 다소 활성화되어서 어느 정도 정착되어 있는 반면에 검찰 연계 조정 실적은 너무나 미약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발표하신 우리 조 이사님의 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공감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째,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찰 범죄 백서상 저작권 위반 사건이 감소하고 있는데 실제 저작권 위반 사건이 감소되고 있는가가 다소 불명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통계의 오류도 있을 수도 있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통계 자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실제 감소하고 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둘째는 검찰 연계 조정 제도 활성화인데 조만간 시범 시행 정책 효과 평가가 있을 것으로 사례되고 궁극적으로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와 같이 저조한 이유, 활성화 방안 등은 무엇인가에 대해 한국저작권위원회 등의 정책 효과 평가 자료가 있는지 예를 들자면 일부청에서 국한한 시행 때문인지 대상 사건에 대한 한정 때문인지 홍보 부족인지 아니면 여타 직권 조정 결정 제도 내지는 저작권부, 교육조건부, 기소의 제도와의 어떤 관계 속에 있는 건지라는 것이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원 연계 조정의 경우 최초 추진 당시 예상한 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이상인지 그 이하인지 대표적인 성공 사례들 소개들도 시간상 필요하면 지면상으로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자체 조정이나 법원 연계 조정 실적도 오늘 주제와 마찬가지로 저작권 분야에서의 조정 제도 활성화 차원에서 더 재고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질문이 많습니다. 예, 질문이 세 건인데 실제로 이 우리 위원회 위원장께서 답변하셔야 될 질문도 보이고요. 답변해 주시죠. 네. 졸고를 읽어주시고 여러 고견을 주셨으며 또 대답하기 쉽지 않은 질문까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제 저작권법 위반 사건이 실제로 감소하였는지 통계 자료가 있는지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어려운 질문에 속합니다. 아까 제가 자료 48면에서 2017년부터 2019년 3년간 지식계산 범죄 그 논문 자료는 인용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그 한국저작권위원회 그 통계 자료 이북을 보고 확인해 보니까 저작권 침해 사범 숫자가 좀 줄어든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부터 말씀을 드리면 2015년에는 4만 건 가까이 39,169건 그 다음 2016년도 줄어들어서 그 절반에 해당하는 2만 1천 건 정도 2만여 건 2만 1,466건 2017년에는 또 5천 건이 줄어서 15,067건 2018년에는 11,835건 2019년은 1,502건 2020년에는 아까 정성진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6,826건 이렇게 연도별로 계속 저작권 침해 관련된 침해 사범 숫자가 좀 줄어든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정확히 뭐 조사를 하고 논문을 많이 보지는 못해서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 저작권이 이 보호의 대상이 되고 저작권에 대한 침해가 있으면 형사고소나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그러한 어떤 인식이 좀 이제는 퍼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점은 이제 좀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고 조금 이제 염려되는 점은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이 저작권 침해 사건이 생겼을 때 이 내용증명 통보 이런 것을 통해서 소외에서 혹은 고소 외에서 합의가 전가된 그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저작권 침해 사범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우리
여러 조정 제도라든지 여러 합리적인 어떤 기소 유예 제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고소를 당한 침해자에 대한 어떤 합리적인 분쟁 해결 절차가 강조된 것도 있고 국민들이 이 저작권이라는 것은 좀 무서운 것이다. 침해하면 안 되는 것이다. 이런 인식이 좀 퍼졌지 않느냐 이런 인식도 좀 해봅니다. 그렇게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 질문은 검찰 연계 조정 제도의 활성화인데 시범 기간 동안 26건밖에 진행되지 않아서 상당히 좀 아쉽고 아직 그 이유에 대해서 현황 조사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건수가 좀 많지는 않지만 성립률이 역시 57%로 상당히 좀 높은 편이었다. 그래서 가장 큰 원인은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아닌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경찰이 1차 수사 종결을 하기 전에 검찰과 협의에 의해서 형사 조정을 해부할 수 있는 여러 입법이나 지침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검에서도 경미한 사건, 보통은 이제 저작권 쪽에서 경미한 피해 금액은 1,000만 원 이하로 봅니다. 1,000만 원 이하의 경미한 피해 금액 사건, 그다음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학생이나 주부, 노인 등 이 법적 대처가 미흡한 이 사회 최악적인 경우 이런 나름의 기준을 정해서 행사 조정에 많이 회부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을 만들어서 좀 강력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법원 연계 조정에 대한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나름대로 이제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시작해서 남부, 서부, 동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고 위원회 자체 조정이나 법원 연계 조정의 그 진행되는 성립률 이런 것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제가 성공 사례는 입수하지 못했습니다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정을 아무나 할 수 있다. 조정은 뭐 어렵지 않다라는 인식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조정은 어렵습니다. 대립하는 당사자의 의견이나 법적 권리 의무를 제대로 합의시키는 것이 쉬울 리가 없습니다. 이 저작권 사건이든 일반 사건을 다루는 판사님들도 판결문 쓰는 것이 쉽지 조정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조정은 어려운 것입니다. 조정은 쉬운 것이라고 보는 인식을 바꾸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그래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도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혹은 뭐 음원 음악 이렇게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이 조정 절차에 반드시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 듣기나 말하기 이런 커뮤니케이션 심리학 이런 조정 교육을 정기적으로 계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서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좀 특별한 사건 어려운 사건의 경우에 저작물 감정에 대해서 저작권에 대해서 감정을 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조정 성립률이 95%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비용이 드는 이 감정 절차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감정 결과가 나왔을 때 조정 성립률은 또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특별한 경우에 저작권위원회가 당사자로부터 약간 비용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저작물 감정을 병행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조정을 하는 것도 시도해 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그 토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명실상부하게 ADR 전문가로서 답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작권 형사조정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 저작권 침해를 했을 경우에 망라적으로 민사책임, 형사책임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우리 법률상 그렇게 돼 있고요. 일본과 우리가 법이 같습니다만 고소 건수가 일본보다 우리가 50배가 많죠. 이 인구 비례로 따지면 100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도는 같은데 사회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은 그만큼 달라져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조정이라는 문제가 우리 사회에는 더 심각한 문제고 이를 통해서 가능하면 비범죄화해야 할 그런 책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발제와 토론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작권 의식은 많이 제고가 됐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미국 상공회의소 발표에 의하면 우리 저작권 보호 수준이 최근 발표 계속 6위, 7위, 8위 정도예요. 미국하고 교역을 하는 국가들 중에서 한 50개 국가, 교역 양이 많은 50개 국가, 사실상 선진국이죠. 그 선진국의 순위를 정하는데 대한민국의 순위가 6, 7, 8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대한민국 저작권 보호 수준 대단히 높은 수준이고 저작권 선진국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거기다가 이른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같은 거 만들었죠.
고소장 각 같은 제도를 만들었죠. 뭐 그러고 보니까 일단 저작권 침해 사범의 수는 줄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전히 대단히 많은 수고요. 형사 조정을 통해서 대폭 줄여서 제도가 실제로 그 저작권 제도의 본질에 맞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긴 시간 토론과 발표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